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 터지는 클래식 3부와 4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는 김용진의 음악 에세이라고 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특별히 트리오 라뽕땐? 라뽕땐?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일어나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해주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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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뭐 바이올린의 누굽니다, 뭐 첼로의 누굽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연장자순이라뇨. 레이디 퍼스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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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리니스트 최연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조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피아니스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첼로 소년으로 또 되게 유명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지훈 씨는 또 한참 후배죠, 또. 후배고 젊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잘생긴 외모로 지금도 네. 젊지 않나요? 아, 그럼 지금도 너무 젊고 너무 멋있고 아, 그렇네요. 어렸을 때는 아랍 왕자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네. 왕자를 붙여주셔서 그래도 항상 잘 아랍 왕자라고 네. 네. 그리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최연우 선생님은 네. 정말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아, 네.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도 정말로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좀 이제 받아서 이 프로필을 좀 보면서 한 분 한 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해라. 네, 우리 먼저 바이올리니스트 최연우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와 정말로 요즘에는 연주자랑 해설 그리고 라율라트홀인가요? 네. 그죠? 어떤 홀이고 어떤 연주를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저희 홀은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 60석 정도 되는 살롱 음악을 하기 안전히 좋은 그 음향이 아주 좋은 그런 홀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홀에서는 그 살롱 클래식이라고 저희가 소규모의 관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음악회를 해서 연주자들과 좀 이렇게 가깝게 맞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자라나는 어린 음악도들을 위해 에게 독주의 기회도 제공해서 동아일보와 MOU를 맺어서 그 잘하는 학생들에게 독주회도 개최해주고 또 저희 라퐁 때문에 네, 능력이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그 많이들 도와주셔서 저희 라퐁 때문에 음원을 발매를 했었거든요. 그 음원을 다 거기서 녹음을 했어요. 아, 그 홀에서요? 네. 그래서 저희 피아노하고 그 홀에서 저희가 녹음 장비 들고 와서 예, 했었죠. 대단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녹음할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지훈 씨는 어땠나요? 녹음할 때? 일단 어디 먼 다른 스튜디오에 이렇게 조금 갇힌 공간이 아니라서 홀이잖아요. 홀이니까 네. 홀을 이렇게 넓은 데서 타인 데서 이제 연주하듯이 이렇게 실황처럼 하니까 너무 더 좋고 음악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나중에 저희 그 시청자 분들께. 네. 연주가 있다 하면 네. 저희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면 네. 라율 아트홀에서 이런 이런 연주가 있습니다.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초대권도 한 몇 장 좀 이렇게 네. 해주실 네. 수 있으면 방송에서 추첨하시고 네 추첨해서 네. 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라뽕땐 음악 감독님으로 또 이제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라뽕땐입니까? 라뽕텐입니까? 라뽕땅입니까? 아, 정확히 말하면 네. 라뽕땐입니다. 그렇죠. 라뽕땐. 그렇죠. 네. 이게 불어인 거죠? 네. 뭐 용진 씨가 네. 불어 네. 잘 아시죠? 저는 이렇게 불어 그냥. 아, 멋있던데. 불어. 아. 저는 불어는 잘 못 하고요. 네. 이 라뽕땐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분수라는 거는 어떤 원천? 네. 샘? 이래서 저희가 사실 세 사람 다 아이디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모든 음악의 원천이 돼서 또 이렇게 분수해서 퍼져나가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 다양한 음악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 근처에 늘 있는 그 정원에도 있고 인공적인 것도 있고 자연 분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우리가 한번 섭렵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자꾸 이제 분수 얘기하니까 네. 분수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있을 때는 웃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역시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첼리스트. 네. 아, 네.
조재영 씨. 네, 네. 아유, 네. 네. 저 며칠 전에 인별그램에 올린 아 진짜요? 예. 릴스? 아 릴스. 예, 네. 요즘 그 유행하더라고요. 예. 저 릴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며칠 전에 그걸 왜 올린 거예요? 아 제가 아까 네. 그 지금 논문 쓰고 있거든요. 네. 아 논문 쓰다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열이 방송이에요 지금. 아 얘기해주세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또 ENFP거든요.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네. 네, 아 그냥 좀 했습니다. 네. 아니 네. 살짝 보여줄 수 있으세요? 진짜요? 네. 아, 뭐, 지금 지금 살짝 떨려가지고 생각했는데 네.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예, 인스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네. 첼리스트 조재영 씨는 너무너무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해요. 첼로 소년. 네, 네 맞아요. 첼로 네. 소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데 얼굴도 너무 조망만하고요. 네, 같이 너무 잘... 있으면 안 돼요. 옆에.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네. 저희는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3m 아니요. 앞으로 가고 저희가 뒤로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근감을 무시하는 얼굴이요. 아유 그런 거 없어. 네. 그냥 찍어요. 에이. 라퐁 때 분수를 알아야지. 그죠? 맞아,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자 어쨌든 우리 첼리스트 조재영 씨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프로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시립 음대를 나오셨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럼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시립 음대를 나오셨고 네. 지금 서울대 음대 대학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여.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음악 대학원 전체 수석을 차지하셨다고? 아, 네, 그래서 그 뭐 이게 장학금도 받고 아 제가 아 내가 내 자랑하기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장학금도 받고. 네. 네, 네, 됐어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아우 쑥스러워라. 네. 와 동시에 음악대학원 최초로 전액 장학금 수여받았다고? 아 전액 장학금 받았죠. 네. 네 돈 한 푼도 안 받, 아 안 받았대. 네. 돈 한 푼을 또 제가 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박수. 아유 쑥스러워. 아유. 근데 아유, 요즘에 이런 걸 또 얘기. 논문 쓰셔서 바쁘시다고. 논문요? 네. 아예 바쁜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듬직하게 이제 주구장창 이제 거북이처럼 이제 써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듬직한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처럼 확 하고 확 끝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쓰다 보니까 그쵸. 이제 진짜 폭포수에 이제 물 맞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로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듣기로는 연주를 하다가 춤을 추신다고 하는데 아우 제가요? 오늘도 댄스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님이 라퐁댄이 무슨 뜻인지 해설 좀 부탁해요. 네, 불어로, 프랑스어로 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영어로 네. fountain. fountain. 그렇죠? fountain. 네. 자, 우리 피아니스트 김지훈. 네. 아. 아랍 왕자님?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예. 네. 그렇죠. 영화 달콤한 인생에. 네. 잘 생겼다니까. 예.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다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 OST 녹음을 하나 하자. 그래서 그때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라는 곡을 이렇게 했어요. 피아노 오중주로 이제 해서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이 멤버로 그때 여주인공이 신민아 씨거든요. 신민아 씨. 좀 닮지 않았어요? 아유, 이렇게. 아, 예, 그런데. 아, 나 지금 살짝 이렇게 네. 보였네. 네. 네. 그래서 한 컷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연주하는 모습으로, 뭐 리허설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녹음실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녹음실 밖에 부스에서는 이제 이병헌 씨가 이렇게. 진짜로? 네. 그래서 그날 다 뵙고 그다음에 촬영이 조금 길어져서 네. 같이 두 번을 밥을 먹었어요. 중간 그랬어요? 네. 뭐 드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 4달러 먹은 거 아니야? 4달러? 햄버거였나? 네, 좋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열심히 피아노만 치면서 모범생 생활을 하면서 공부해왔다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여기 물음표를 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 물음표를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피아니스트 김지훈은 네,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피아노도 너무너무 잘 쳐요. 그리고 초견도 너무 좋고 자 정말
예,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너무 잘생긴 외모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MBC 무한도전에도 아 그때는 잘생긴 외모 탓에 손만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아, 네. 손만 네, 정준하 씨 손대역으로 아. 오.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원주 MBC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에서 음악의 품격 코너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주 1회 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 거기 MBC 아나운서 분과 함께 네. 음악 전문 프로그램은 아닌데 네. 그 코너를 하나 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중들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아요. 클래식 아티스트가 나가서 네. 클래식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그 오후 저녁 6시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면서 뭐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택시 기사님이나 뭐 그쵸. 보통 운전하시는 분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네.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면서 뭐 저희가 좀 그래도 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음악들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1년 6개월을 했고요. 네. 지금 한 몇 개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일 다시 또 방송이 아, 내일 또? 네. 자 우리 원주에 계시는 분들 네 원주 원주민들 네 원주민들 그렇죠. 원주에 사시는 사람들 원주민들 네, 네.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라디오죠? 네. 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음악의 품격 코너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라디오가 어떤 점이 재미냐면 가끔 이제 택시나 뭐 이런 거 타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가 주세요. 아니면 아,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세요. 가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는 혹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혹시 아마 그러신 경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신재님, 인스타 릴스 보고 어떡해요?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아, 갭 차이 안 나게 좀 한 번.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갭 차이 안 나게 어떻게 하지? 네, 안녕하세요. 일어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롱 음악실 네. 서초동 어디쯤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아, 네.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네. 한 200m만 내려오시면 네. 그 요요마의 키친 2층에 네네네. 있습니다. 아, 네, 요요마 기다리고 네. 있어요. 네. 엘레나 미님, 지방에서 육아 중이라 서울 친정인데도 2년째 못 가고 있는데 3월 말에 서울 갈 계획인데 그때쯤 공연 일정 있으면 꼭 가고 싶다고 하네요. 네, 저희 연락처를 받아가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엘레나 미님,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꼭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피아니스트 원주 시민들 좋겠네요. 와, 아, 복 받았죠, 네. 원주 시민들. 에이, 네, 복 받으셨죠. 라디오에서 목소리만 나오세요? 네. 아유, 왜 그래 또. 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주에서 네. 어떤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네. 지훈 선생님 포스터가 저희 홀에 붙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 원주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냐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주 목소리도 너무 좋잖아. 네. 출마를 한번 해야 되나? 출마를.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뭐.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곡을 좀 네.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그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수다쟁이 폴카. 자, 오늘 많은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첫 곡도 저희 분위기에 맞는 곡을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이 빈신년음악회 때 자주 연주되는 곡이기도 하고요. 수다쟁이 폴카처럼 정말로 익살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곡입니다. 자, 어떤 익살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퐁텐의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춤추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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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하기 좀 힘들 수는 있겠는데 너무 빠른 곡이라. 아, 전혀 안 힘들어요. 네. 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네. 언젠가 오늘 아까 전에 어저께 네. 올렸던 릴리스를 꼭 보고야 말 거예요. 나는 옆에서. 아직 시간이 한 40분 남았어요. 시간 남았어요. 네. 아, 그래요. 자 우리 정태련님께서 원주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원재미 씨. 네. 어머머. 궁뎅이가 들썩들썩 춤추고 있네요. 네. 신나는 폴카 너무 좋다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방방 뛰는 느낌인데 제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죠. 어,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너무 정확하세요. 네. 익살스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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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폴카가 여자춤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폴카가 여자춤이고 이 폴로네이즈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남자들이 또 추는 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춤입니다. 네. 스마트한 대화창. 아, 네. 그렇죠. 학교 다시 나와야 되겠네요. 흉악한 우리.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 네, 아, 맞아요. 그렇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네, 하나씩 넣어줘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알만한, 그죠?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라뽕 때는 언제 처음 결성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사실은 이게 고음악을 하면서 그 2011년도에 만들었던 단체예요. 고음악, 그러니까 네, 옛날 악기로. 네, 네, 예, 바로크 바이올린, 하프시코드 뭐 이런 걸로 해서 분수라는 의미도 음악의 원천을 찾아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음악가가 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잔의 여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희가 음악이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클래식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데 음악회 와라 그러면 아, 나 클래식을 잘 몰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알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좀 좋은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연주해드릴 곡들도 저희가 평소에 이제 저희가 트리오를 위해서 편성을 하는 곡인데 굉장히 편곡을 하는 곡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는 곡들 네. 아니면 영화 음악 그런 뉴에이지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이런 악기 소리하고 클래식 주법에 좀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인간의 그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2년 전에 저희가 음원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저희가 두 번씩 연주를 했죠. 아, 네, 제가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네. SNS를 보면은 정말 활동을 잘하고 편곡도 잘하고 사진도 또 너무너무 뭐 잘 찍고 해서 야 정말 이 팀 나중에 저희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방송에 나가나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꼭 이런 기회가 되면은 꼭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계속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분수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자 우리 피아니스트 김지훈님 네. 아,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셨나요? 저는 그 남들과 똑같이 이제 7살, 6살 이때 네. 이제 엄마가 시켜서 그렇죠. 엄마가 시켰어요. 집 앞에 있는 네. 피아노 학원에 가서 네.
도레도레 네. 시작을 했죠. 그렇죠. 도레도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피아노 치고 있는데 사실 다방면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클래식의 대중화, 클래식의 저변 확대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잘못된 말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제가 말해도 누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댓글로? 아니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게 좋은 음식도 많고 좋은 옷도 많고 좋은 책도 많은데 반면에 나쁜 책도 있고 나쁜 영화도 있고 몸에 해로운 그리고 몸에 나쁜 음악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클래식 음악은 정말 영혼에 좋고 그 모든 사람이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금색 옷은 못 입어, 이제는. 금은 못해, 은장식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신분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좋은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교두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의 대중화다. 대중의 클래식이다. 사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첼로 소년도 그렇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악기로 네. 여러 가지 음악들을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음악을 알리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피아니스트 김지훈 씨도 방송에서 네. 원주 MBC 라디오에서 그렇게 클래식의 음악의 품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또 클래식을 알리고 있고 또 우리 최현우 선생님도 여러 가지로 편곡도 하고 사람들에게 살롱에서도 네. 가깝게 만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중심된 마음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클래식이 좋은 부분들을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서 30분, 40분짜리 그런 공연을 어떻게 봐. 그렇잖아요. 저희도 듣기 힘든데. 네. 처음 뭐 우리 지훈 씨는 또 아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쁜 공주님들이 있는데. 네, 너무 예쁘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보는 책은 그림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글씨가 없단 말이야. 글씨도 못 읽으니까.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림이 줄어들고 글씨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원전 앞으로 글씨만 빽빽하게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클래식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클래식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40분짜리, 50분짜리 뭐 말로 심포니를 듣게 한다던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듣게 한다던가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 이런 악기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 너 만화영화 좋아하지? 만화영화를 자, 바이올린으로 해볼게. 와, 바이올린 소리 이쁘다. 피아노로 쳐볼게. 와, 피아노 너무 멋있어요. 첼로 너무 멋있어. 이렇게 먼저 다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클래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말씀 너무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네.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분들이 좀 잘 많은 분들께 대중들에게 되고 나서 그 대중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그렇지. 자꾸 네. 이렇게 들어올 수 그렇죠. 있게 해주는 거죠. 본인의 취향을. 컸으면 이제 보내야지. 맞아. 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처럼 네. 보내야죠. 그래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음악을 안 들어도 된다. 사산하거라. 너는 가서 말로를 듣도록 해라.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색상들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잘 키워주고 이런 게 좀 돼야 좀 순환이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셰프가 이제 해외에서 한식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셰프가 정말 청국장을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가 청국장 좋아한다고 한 상을 딱 차려주면 오, 이 냄새 뭐야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청국장이 아주 조금을 전체 요리 위에 살짝 얹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다음에 다른 이제 정말 전통 한국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지 처음부터 청국장이 몸에 좋고 뭐 너무 좋다고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하는 거 MC님 말씀도 너무 정말 사실 공감해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나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다 잘 드셨어요? 편식 아니면 편식 아 그러게요. 네, 다, 아, 어렸을 때 딱히 기억이 나지 콩 같은 거 잘 먹었어요? 콩이요. 아 저 콩 콩비지를 못 먹었습니다. 이 버섯 이런 것도 잘 드셨어요 어렸을 때? 버섯이요. 네. 안 먹으면 엄마 떠났을 거 같아요. 안 먹어. 저 파를 안 먹었어요. 대파. 그렇죠. 파 같은 거 좀 안 먹죠. 어린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몸에 좋은데 엄마들 계속 먹으라고 하지. 그렇지. 네, 네 맞아. 네. 뽀빠이 되려면 시금치 먹어야 되는 거. 시금치 계속 주는데 싫어하잖아. 네 맞아요. 나이 들면 중국집 가면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게 돼. 아 맞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맞아요. 아, 가슴 아프긴 한데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짜장면 먹을 때 양파 안 찍어 먹으면 아 진짜 그거 화룡점장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래식도 그런 거 같아. 맞아요. 네, 처음부터 막 너무 맞아요. 이렇게 푸시하고 네, 들이붓는 게 아니고 아, 청국장 먹고 싶다. 아, 끝나고 끝나고 점심 먹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약간 배가 고파오네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곡 때문에 두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네. 이 곡을 트리오로 편곡을 했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앨범이 세 개 나왔거든요. 근데 네 번째 앨범은 저희가 그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를 그대로 한번 유명한 클래식들을 아니면 콘체르토의 2악장 등 너무 듣기 그쵸. 좋은 거 많잖아요. 영화 이거 저희가 연주할 것도 영화 엘비라마디간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음 음반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저희가 차곡차곡 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계속 이곡저곡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피아노 곡 제가 또 막 말씀드렸던 게 피아노 콘체르토 2악장이 제가 또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들이 뭐 쇼팽 콘체르토라든가 라벨 콘체르토 2악장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또 오늘 연주할 또 콘체르토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오케스트라랑만 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에는 너무 관객분들한테 너무 좀 뭔가 더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리오로 편성을 해서 조금 오케스트라랑 했을 때보다 조금 허전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 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네. 아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하지만 저희는 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라퐁텐이 연주하는 곡은 오케스트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클래식 애호가나 클래식을 많이 들은 사람들을 위한 거가 아니고 처음 그래도 클래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께 모차르트 협주곡에는 이런 곡들이 있어 되게 아름답지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한번 협주곡을 전악장을 한번 들어봐라고 하는 그렇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너무 똑부러지게 잘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잘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뭐 하나 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세 분 중 누가 제일 선배이신지. 인생 선배 아니면은 뭐 정신 연령을 말하는 건지 정신 연령을 얘기 나이테를 선배가 종류가 많아요. 네. 그렇죠. 선배가 종류가 많은지 네. 많은데 자 그러면 일단 모차르트의 네. 피아노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모차르트의 곡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준비하는 동안 모차르트는 굉장히 많은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던 피아노 협주곡들은 모차르트가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캐릭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악기 바로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아노 협주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모차르트 협주곡 이 2악장은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영화나 드라마 이 광고에도 자주 사용되는 선율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와. 짜증나. 네. 너무너무 유명한 아침에 듣기 편안해지는. 네, 편안한 거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명상해야 될 것 같고. 네, 명상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커피 향이 이렇게 쫙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네. 넓은 평야에 간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연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활동하시면서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는 이제 하면서 해설도 같이 하는데요. 네. 어쩔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연우 선생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제가 할 때 있고 네. 김준 선생님도 할 때가 있는데 네. 세 명 다 좀 성격이 달라요. 네. 가지고 선생님 하면 좀 격식 있게 하시고 네. 제가 할 때는 약간 좀 시장 바닥 같이 막 네. 막 축시도 막 밉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그러면 지훈 씨는 어떻게 합니까 해설을? 저는 터번 쓰고 하나 이렇게?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네. 또, 네,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클래식 네. 입문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저랑 우리 최현우 선생님은 해설을 조금 이제 곡에 충실해서 그냥 딱 그냥 클래식하게 하고요. 네. 정말 우리 조재영 클래식 선생님은 본능에 충실해서 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 그때 오늘 기분과 네. 오늘 밥을 뭘 먹었냐에 따라서 네. 또 달라지고 텐션도 아니, 달라지고요. 아니 그런데 사실 좋은 게 뭐냐면 네. 왜 살롱 음악회나 이런 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큰 공연장은 연주자와 청중들이 좀 거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살롱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연주자의 숨소리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주자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빨라지거나 급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것도 같이 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연주자가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저 연주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에 나와서 좀 음악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첼로 소녀처럼 네. 본능에 충실해. 네, 본능에 좀 충실해 가지고. 네. 본능에 충실. 그래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미래 도시야. 아, 미래 도시. 네. 아, 그러죠. 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미래도, 미래도 시 항상 시가 항상 음정이 안 맞죠. 미래도 시 네. 박신재님, 신재방님 원래 K-팝 엄청 듣는데 오늘 여기 빨래 개고 부엌 정리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보고 듣고 있어요. 심지어 설거지도 했네요. 감사합니다. 설거지. 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는 이유가 아침에 바쁘신 어머님들 이 시간이 조금 그래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그런 프리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때 좀 즐겁게 나름 고품격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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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에 많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림님, 네 클래식 입문자로 이렇게 조금씩 클래식을 알아가는 기쁨이 크네요. 아우 저도 네 마음이 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벨뮤직님, 네 노벨뮤직님도 네. 제가 알기로는 후배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렇죠? 아, 선배님. 넘넘 아름다워요. 음악도 연주자분들 네. 선배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노벨뮤직님도 네. 아름다우시죠. 네. 네. 선경님, 감미로운 멜로디가 평온하게 내 마음에 와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옥님께서 역시 라뽕댄 앙상블 최고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올해 이 RTTV에서 하는 빵 터지는 클래식 수다에 10만 구독자가 목표예요. 아, 지금 3만 7천 정도 됐거든요. 아, 충분합니다. 충분하겠죠. 네, 충분합니다. 네, 우리 첼로 소녀 또 우리 최현우, 네, 그다음에 잘생긴 우리 지훈도 있고 하니까. 아유, 아랍 왕자. 네. 네. 아랍 왕자. 네, 아랍 왕자. 네. 아, 저는 왕자님과 소년과 함께 연주라는. 지금 여기 훈남 세 명과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곡이 왕녀잖아. 제목이 앞에 좀 그런데. 아, 앞에 빼고. 왕녀를 빼고 파단으로. 왕녀. 네, 왕녀. 갑자기 그 제가 잘못 네. 드립. 아니요. 네. 드립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네. 커피도 드립이 최고죠. 아우. 아 그럼요. 아 너무 재밌다. 됐어 텐션 올라왔어. 됐어 좋아요. 근데 왕녀야 되는데. 네. 자 오늘 라뽕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곡도 사실은 원래는 피아노 곡이잖아요. 네. 이 곡도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우리 혹시 지훈 씨의 아이디어였나요? 뭐였나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리허설 하다가 그냥 아니면은 뭐 이제 차 한잔 마시거나 밥을 먹다가 그냥 막 던져요. 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래? 그래? 그럼 그때그때 바로 해서 네네. 그러면 또 우리 또 최윤정 선생님은 또 추진력이 엄청나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벽이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주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 누가 제일 선배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다들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뭐.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제 누나입니다 여기서 왕녀 막 이렇게 왕녀 하고 싶은데 하시네요. 네. 아 그럼 누가 제일 막내예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저희 저 아래는 다 똑같습니다. 2년 차이는 뭐 형 동생도 네.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아 저희가 역할 분담이 되게 잘 돼요. 아, 그래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저희 항상 리허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이렇게 너무 웃느라고 3시간, 2시간이 너무 금방 가고요. 네.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서로 정말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장 잘 정리하는 게 지훈 씨예요. 네. 그리고 아 그럼 이번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딱 정리가 되면 그 분위기 좋게 이제 재영 쌤이 또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편곡도 너무 잘해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첼로 소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또 편곡자를 또 모셔가지고 편곡한 이제 이걸 편곡을 부탁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무 행정적인 이런 일을 제가 좀 그 많이 추진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행정적인거나 추진하는 거는 우리 달린 쌤이 맡아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훈 씨는. 뭔가 정리해서 네,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고 단톡방에 올리고 사실 교연하게. 실질적인 막 리더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 각자 바쁜 일들이 또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 밀고 가요. 우리 언제 만나고 리허설 늦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리허설입니다. ESTJ라서 아, 네. ESTJ야. 네. 그렇군요. 거기다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네. 보면 제가 그 첼로 소년 유튜브를 좀 이렇게 네네네.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연기가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연기가 돼. 아 연기요. 아 네. 네. 아 저 아 저 속성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그걸 잘 못해요. 네. 아, 진짜. 근데 네? 가만 보시면 네. 조정 선생님이 항상 앞에 붙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네. 창피한데 이 두 개는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살짝 자랑을 하자면 진짜 재주가 많아. 첼로는 기본으로 잘하고요. 요리 엄청 잘하고. 아 요리도? 네. 요리 엄청 잘하고 뭐 편곡 잘하고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진짜 네. 잘하는 거는 네. 베푸는 거 되게 잘해요. 아 진짜. 네. 네. 저희 뭐 간식도 잘 사주고 뭐 저도 많이 삽니다. 근데 저도 가끔 삽니다. 네. 아이고, 선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 네. 그래서 되게 윤활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지훈 쌤이랑 저랑 엄청 싸우거든요. 막 이러면은 또 이렇게 하고. 네. 아이고, 아 농담이에요. 당으로 다 충전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 아 그래요? 네, 커피는 아, 당이 밥 숟가락 하나로. 밥 숟가락을 하나 넣어. 밥 숟가락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티스푼으로 넣으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 재영 쌤 막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과자가 거의 여기 아마 나중에 저희가 첼로 소년 과자 그 카페 낼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맛있는 예전에 그 무슨 이제 전기마트라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 마트 아닌 이마 저 마트도 아닌 그 이마트에 전기마트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면 왜 다스베이더 나오는 이런 이거 그다음에 헐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쓰고 이제 해보고 싶었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걸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실행하죠. 그러니까요. 네. 나는 왜 안 했냐면 왜 안 했냐면 이거 쓰면 악보가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저...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외워요. 저는 그냥. 아, 그래서. 저희가 전에 연주하는데 제가 사회를 볼 때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이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설을 하고 다음 곡은 무엇입니다 하고 이제 선생님 솔로였어요. 근데 네. 제가 순서를 하나 땡겨 말한 거예요. 네. 악보가 안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외워서 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외우는 거가 너무 잘 돼요. 역시 논문 쓰는 박사는 또 다르구나. 아, 쑥스럽습니다. 김원영님 안녕하세요. RTTV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로 처음 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뭐 스티커도 많이 싸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싸주세요. 네, 그 싸주신 이유가 뭐냐면
좋은 연주를 듣는데 그냥 보기가 조금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커피 뭐 한 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곡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라벨이죠. 불어로는 하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자, 이 곡은 원래 피아노 곡입니다. 그리고 라벨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죠. 고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화성적인 진행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색채감을 주기 위해서 작곡을 한 작곡가를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벨의 파반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어떠한 색채가 느껴지시는지 음악을 들으시면서 색채감까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라퐁텐의 연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와. 자, 여러분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주문 왕렬을 위한 파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을 보니까요, 이명희님께서 이제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일주일에 재방송이 세 번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재방송을 봐주시면 좋고요. 사실 오전 시간에 이렇게 생방송을 보신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좀 젊고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참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하게 집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정말로 낮과 밤 힘드신 우리 주부님들, 네, 그러신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께 좀 유익함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재방송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한 분당 100명씩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 박수. 제발 좀 1인백. 네. 1당백. 네. 자, 오늘 우선 오늘 10시에 또. 아우, 네. 오늘 저녁 10시. 네, 밤 저녁 10시에 이제 재방송 하니까. 봐야지. 네. 네.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지겠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확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뽀또? 께서 네, 라퐁땡 극성팬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줬습니다. 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뽀또? 뽀또? 뽀또가 누구죠? 비올라는 유모 씨의. 아, 그렇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유모 씨의 딸 모민영. 모민영 양이라고. 네. 아, 네. 아, 다 뭐 이렇게 다 아시는 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1당백. 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클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날까지 라퐁땡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 그다음에 소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윤호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아,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이 아르떼 TV와 김용진 MC님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 좋으시고 막 분위기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워요. 벌써 이렇게 끝나가지고. 약간 만화 캐릭터 같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더 재밌게 알차게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지훈 씨도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클래식 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거부감 없고 편한 이 방송이 되고 이제 클래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가 5만 원 줬어요. 그래요? 네. 헐, 노벨 뮤직님, 네,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웬일이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노벨 뮤직님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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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너무 노벨 뮤직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빵 터진 클래식 수다 재방송을 좀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 10시고요. 금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오후 2시 55분에 네, 재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제 방송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라퐁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연주 전이라도 네. 이렇게 사람들께 홍보를 해서 그 라율 아트홀에 좀 가보실 수 네. 있도록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괴테의 아름다운 시 오직 그리움만을 아는 이만희라는 곡을 괴테가 곡을 붙였 차이콥스키가 곡을 붙였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봐야 압니다. 그렇죠. 네.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이죠. 겨울이 되면 사실 러시아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겨울에 쌀쌀하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날씨랑 러시아의 이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가곡 들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퐁땡 그리고 죄송해요. 좋아요. 왜? 네. 아유, 네. 네. 아쉬워서.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 터지는 클래식 수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